자, 오늘은 신규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쪽에 남부사 드레스. 자,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딩카 포스트유드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은 131만 달러부터 98만 2천 달러까지. 할인된 가격에 사려면은 LS 평판 레벨을 올리십시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튜너 자동차죠. 이동수단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최고속도가 3칸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래그레이스라던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멋으로 타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구매 클릭. 이놈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딩카 포스트유드. 보시면은 굉장히 각져있는 옛날 차예요. 이 자동차의 얼굴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오래된 TV가 떠오르는군요. 본넷도 그냥 평평하고 양옆에는 에어 인테크가 네모 모양으로 뚫려있죠. 사이드미러도 네모 모양, 손잡이도 네모 모양,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뒷모습, 테일램프 디자인이 되게 신기하네요. 엔진 소리 들어봅시다. 오, 소리 좋아요. 이동수단 모델기 때값 고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드가 앞쪽으로 열리는 형태네요. 앞쪽 후드 이거 거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가 비치지 않네요. 아,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거는 엔진 4기통의 가로 배치 엔진 들어가 있죠. 뒤쪽 트렁크 이거 합격. 이 정도면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도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문짝 뭔가 되게 평평하네요. 아니 그리고 문짝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이거 무늬 이거 뭐야 이거? 장판 뒤집었을 때 나오는 그 무늬 아시나요? 그거 같은데 클래식한 핸들 마음에 들어요. 계기판이라던가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튜너 차량으로 분류가 돼요. 자동차 설명책에 뭐 LS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 얘네가 이제 튜너차거든요. 이동수단 여기서 스탠스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다니겠습니다. 왜 사람 사진 찍는다고 내 차를? 아이 반갑습니다. 세야. 구동방식은 전륜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첫 스타트 느리죠. 이게 그냥 쿠페 차량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빠르진 않아요. 그냥 살짝 느리고 답답한 정도. 그리고 최고속도 같은 경우는 100마일 살짝 안 나오는군요. 이번에 핸들링을 봅시다. 여기서 바로 왼쪽. 오케이, 여기서 왼쪽.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같은 시기에 출시가 되었던 칸주 SJ 같은 경우는 핸들 진짜 안 돌아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나름 핸들링이 준수하다는 거. 대신에 얘가 속도가 좀 더 느릴 거예요. 이번엔 자동차를 조금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에다가 차를 넣고 아토마저를 그냥 아예다가 계속 쏘시면 돼요. 발사. 자, 스톱. 스톱. 지금 뭔 소리가 들리는데? 차에서 지금 불나나요? 잠시만요. 나온다. 넥.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오일 쿨러. 그 다음에 뒷범퍼 볼게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에어필터. 이거는 바꿔주는 게 좋겠죠? 전면 흡입금.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스트럭 브레이스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종류가 꽤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 폭탄. 아니 뭐야, 밸브 커버까지 바꿀 수가 있다고?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만. 광택 밸브 커버.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보시면은 머플러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이상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은 엄청나게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젠장? 지그재그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팬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아치 확장.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같은 경우도 개조가 가능하죠. 빨강색.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도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걸 뜯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디자인을 바꾸거나. 투명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스크립트 융단 대시. 그리고 문짝도 볼게요. 경량화를 해야 됩니다. 카본 레이스. 그리고 롤 케이지 같은 경우는 스킵. 그 다음에 시트. 기본 시트가 이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스킵.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옐로우.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상징 같은 경우는 종류가 14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푸카로 레이스카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로 뭐야 이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옐로우. 그리고 펄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트림 색상 핸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옐로우.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은 또 뭐죠 이거, 스킵. 그리고 지붕, 여기도 뭔가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다가 뭐 이런 거를 실어주고. 레이싱 렉. 그 다음에 차광 띠, 카본 차광 띠. 그 다음에 스플리터 봐줄게요. 스플리터는 레이싱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스포일러도 봐야겠죠. 아니 뭐야 이게 왜 스포일러야. 보시면은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GT 날개. 서스펜션은 역시 이럴 줄 알았죠. 캠버각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맨 밑에 거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스토브 탑메쉬. 휠 색상은 캔디 레드.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저의 팀원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마이갓 반가워요. 아, 샴페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새 차를 뽑았더니만 여기 있는 분들이 축하를 해주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샴페인이 무려 두 병째. 이쪽에 보시면 이쁜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기러 갑시다. 여러분들 뒤쪽에 달려있는 견인고리가 흔들리는 디테일 이거 보이시나요? 이제부터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단 센스를 내려볼게요. 여기서 내려. 완전 바닥에 붙었죠. 이제 아니스 유로스, 딩카 RT3000, 아니스 GR350, 딩카 스고잉, 웨스턴 소버린, 나가사키 시노비, 딩카 포스트유드, 아니스 레질 레트로 커스텀. 출발 전륜구동의 힘.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일단 바이크 나오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중에 꼴찌인 것 같아요. 뒤를 한번 돌아볼게요. 뒤에 웨스턴 소브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0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직진 성능은 확실히 좋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8등 쿠페 레이스 바로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플레이 스타트! 2 1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제대로 예, 찍으시고 직선 구간에서는 확실히 제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핸들링에서 제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잘 잡고 왼쪽으로 핸들링 나이스샷. 스무스하게 잘 들어왔죠. 전륜구동의 핸들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니만. 왼쪽으로 굿. 오른쪽으로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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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따라잡히면 안돼요. 따라잡히면 안돼요. 따라잡히면 안돼요. 따라잡히면 안돼요. 아 직선에서 너무 느리다 이게. 안되겠다 진짜. 아 버스. 아, 저 같은 경우는 5등. 자, 이번에는 스탠스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우, 답답하죠? 지금 보시면 최고 속도가 100마일 조금 넘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스탠스 내리고 준비하시고 출발. 아, 지금도 마찬가지로 느려요. 속도는 100마일 조금 넘게 나오고 큰 차이는 없네요.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 나름 문제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군요. 여기 못 올라가요, 설마? 아니, 여길 못 간다고? 아, 네, 이런 제작. 여기도 아 힘들어요. 안됩니다. 못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축의 효과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직진 성능이 살짝 떨어지지만 나름 매력있는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